시장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종목들 옥석가리기 나서 보겠습니다. 오늘도 MTNW 필식 어드바이저와 함께할게요. 필식! 필식! 네, 위원님 오늘도 종목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베세를 들고 와봤습니다. 아마 오랜만에 또 들어보는 이름이실 텐데요. 우리가 UAM 하면 베셀이 떠올랐을 정도로 정말 강한 시세를 줬던 이 종목이 정부가 과감한 규제 특례를 통해서 미래 모빌리티 강국으로의 도약을 예고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UAM 섹터에 다시 한번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 자리에서 혹시 진입해 볼 수 있을까 싶어서 들고 와봤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사실 올해의 이 UAM, 프레임카 부분 관련 쪽에서 배세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었던 부분이죠. 그런 부분 이후에 5월 달 이후부터는 전체적으로 조금 쉬어가는 부분들이 발생이 됐는데요. 드디어 이제 정부에서 좀 지연했던 정책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 규제 특례 부분을 진행하자라는 부분이 좀 구체화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긍정적인데요. 왜 배세를 집중적으로 이 프레임카 쪽으로 되냐면 현대차와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와 함께 컨소시엄이 되다 보니까 이때 수직 이착륙, 그러니까 수직 이착륙 기능은 잘 아시겠지만 헬리콥터의 방식처럼 이렇게 바로 위아래로 안착을 하는 부분들이고 올라타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국내 유일하게 경항공기 제조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가장 지금 플라이카 관련 쪽으로 UAM 쪽, 현대차 쪽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부분을 놓고 본다면 새로운 먹거리 쪽으로 동사도 역시 동반해서 성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열사 부분 쪽에서 기술력이 인정되면서 계속해서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수급적인 측면을 놓고 보면 아직까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죠. 그만큼 정책적인 지원 부분 그리고 현재의 바로 우리 눈에 가시적인 성과라든가 예를 들자면 전기차나 자율주행처럼 우리 눈에 지금 바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적인 부분인데요. 하지만 전체적인 새로운 먹거리 부분에 분명히 장착이 되어 있다는 부분에 꼭 분할 매수 의견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슈 기준에서 주가 탄력도 자체가 다른 쪽으로 워낙 시장이 좀 강하다 보니까 매수의 확산 부분이 조금 전체적으로 넓게 진행이 되면서 오늘 슈팅이 좀 안 나왔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놓고 본다면 만약 여러분들께서 나는 이 플라잉카 관련 쪽으로 현대차, 한국항공우주와 함께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가겠다라고 하신다면 내 단가를 7,000원 아래쪽에 맞춰놓는 것이 아무리 비싸더라도 7,050원까지의 단가를 맞춰놓으시면서 진행해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네. 자, 베셀 긍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일단 7,000원 아래선에서 우리 모아가는 전략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종목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기술 들고 와봤습니다. 오늘 증권사에서 긍정적인 전망 내놓았습니다. 올해 흑자 전환 예상과 함께 내년에 본격적인 실적 성장 기대된다라는 내용들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지금 자리부터 조금씩 모아가 볼 수 있는 기회일까요? 자, 지금 하나기술 어떤지 봐주시죠. 네, 하나기술하면 2차전지 쪽 관련성으로 2차전지 장비 쪽 제조사죠. 그러다 보니까 원형, 각형, 파우치형 어떠한 형태가 됐던지 간에 모든 종류의 2차전지를 생산해낼 수 있는 장비 제작사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한동안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도 역시나 주가 자체가 박스권 상태에서 횡보를 하는 이유, 수급적인 측면이 있는 이유는 바로 재무적인 문제 부분 때문에 자금에 대한 압박 부분이 지금 문제가 좀 계속되고 있죠. 선제적으로 먼저 투자를 진행하다 보니까 결국 자금을 빌려서 차입을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재무제표가 좀 안 좋아진 상태였는데요. 하지만 이제 이 부분이 마무리 단계 쪽이라고 레포트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동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도 앞에 베셀이 국내 유일한 단어를 썼다면 하나기술 역시도 국내 유일이란 단어를 쓸 수 있는데요. 2차전지 형태에 따라서 조립부터 화성 공정까지는 턴키 발주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2차전지 쪽이 증설 쪽으로 공장 라인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했을 때 이제부터는 조금 시간과 속도를 감안해보면 동사처럼 턴키 발주를 바로 집어넣을 수 있는 공급할 수 있고 납품할 수 있는 쪽으로 집중력이 쏠린다라는 부분을 볼 수는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가장 큰 것, 주가에서의 위험성은 자금의 압박 부분, 자금의 경쟁력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주봉으로 먼저 좀 가보도록 하죠. 주봉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1차적으로 이렇게
등대 쪽으로 향해서 아랫꼬리 부분에서는 기술력 부분에 인정하는 부분, 선제적인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적가 매수다, 모아보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위쪽의 등대 역시도 상단 부분에 계속해서 5만 8천 원대, 그리고 5만 5천 원, 그리고 밑에 3천 원 단위로 5만 1천 원 정도 부분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박스권 상태에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의 특징들이 지금은 없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오늘 레포트의 내용의 핵심 부분 하나는 이 자금에 대한 문제성이 완전히 해결됐느냐라는 부분이죠. 가능성, 이제 마무리 단계라 가능성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주봉에서 보았던 박스권의 상단 부분이 매물 부분에 대한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러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추격 매수는 절대로 지금 하지 말자라는 부분이겠고요. 꼭 분할 매수 의견을 좀 드리는데요. 이 역시도 5만 6,500원 이하 쪽으로 매수 단가를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레포트발에 나왔던 이 갭 부분은요, 전체적인 분위기의 모습상으로는 좀 쉬어가는 부분에서 맥부기 작업이 진행돼야 될 것 같다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기술 역시나 고사인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56,500원 선 이하선에서 분할로 접근하는 방향 쪽으로 가닥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종목 감별해봤고요. 그렇다면 또 하나의 든든한 수익을 챙겨다 줄 종목 들어봐야겠죠.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오늘은 조금 테마성도 좀 있고요. 일정 자체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종목 하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J&K 히터인데요. 산업용 가열로 설계, 제작, 시공하는 전과정을 턴키 수주가 가능한, 그러니까 턴키라는 게 한 번에 원클릭으로 전체의 공정 라인 부분을 납품할 수 있는,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엔지니어 차라는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 이제 다시 한번 시장에서 이번 주에 들썩들썩거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SK에코엔지니어링과 함께 동사의 수소 추출기를 중심으로 기술력으로 생산기지, 그다음에 충전소 등 협업 확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노출이 되면서 긍정적으로 시장의 수급 부분과 함께 올라오는 부분인데요. 트레이딩 관점 쪽에 아직은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사우디 네옴시티가 모태로, 그러니까 표방을 하고 가장 슬로건으로 걸고 있는 부분이 바로 친환경 미래도시입니다. 동사는 아람코 쪽에 수소 생산, 수소 추출기 공급한 이력이 있죠. 이 부분이 뭐냐면 아람코가 사우디 내에서 생산한 LNG 부분을 활용해서 그곳에서 수소 추출기를 통해 수소에너지 부분들을 활용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부분을 놓고 본다면 지금은 계속해서 박스권 상태이긴 하지만 트레이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이 부분 속에서 놓고 보면 아직까지는 수급의 메이저가 없다라는 게 차트상 통해서 보이실 겁니다. 아직까지는 뭔가 이슈적인 부분이 기대감들이 좀 있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소 대장 쪽으로 오히려 먼저 좀 움직이는 부분, 이다라고 놓고 보시면 좋겠고요. 주봉상으로 놓고 본다라면 역시나 위쪽이 이렇게 7,000원부터 6,500원, 6,000원 밴드 속, 그리고 5,500원 밴드, 주당 500원 단위 쪽으로 등대 박스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 호흡적인 측면, 오늘 시장 대비해서 놓고 보더라도 개별 이슈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조금 고가 부분이죠. 워낙 윗꼬리가 이렇게 연속성이 없고 메이저 수급이 없다 보니까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재가 이하 쪽으로 내가 10% 비중을 채운다라고 가정을 하고 20%를 채운다라고 가정을 하면 절반씩 나눠서 대응하자. 현재가 이하, 현재가 이하는 오늘만 잡자라고 만약 한다라면 다음 주에 흐름을 보고 다시 한번 추가를 또 잡자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을 놓고 본다라면 이렇게 상단 부분에 목표가는요, 탄력도 부분이 워낙 위아래가 흔들기가 잘 나오는 탄력도가 좋기 때문에 7,500원을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만큼 이슈 일정이 워낙 뒤쪽으로 밀려있는 부분, 그 다음에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5,700원의 손절 라인을 제시해 드리는데요. 5,700원 라인은 다시 한번 올라탔다가 저항이 걸렸던 자리가 지지대가 형성이 되었던 위치라는 점,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확정되면서 공개되면서 강력하게 지켜야 될 선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 5,700원 지키자라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J&K 히터 받아봤습니다. 목표가 7,500원, 손절가 5,700원 설정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MTNW 필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필식! 필식!